세상의 진료로 환자와 함께하는 병원. 그 중심에는 쉼없이 노력하는 의료진이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찾아갑니다. 제2회 삼성서울병원 복강경, 흉강경 수술 술기 경연대회가 성대한막을 올렸습니다. 의료진들의 술기 향상 동료와 술기 증진을 응원하는 취지로 시작된 본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더욱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됐는데 지금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까지 이 리그에 들어오게 됐고요. 사우디에서 저희 병원에 연수 오신 그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참가를 하셔서 이제 국제적으로 예,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 레지던트를 비롯해 임상 강사진까지 무려 총 42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승을 노리겠습니다. 파이팅! 출전 선수들을 응원하는 각 팀의 응원 열기도 후끈후끈. 아찔한 응원 멘트부터 귀염 뿜뿜, 제대로 장착한 머리띠 응원 부대까지 총 출동. 드디어 예선전에 막이 오르고 경기장 착석 완료. 텐션 업. 네, 멘트가 나오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 종목은 씨앗 옮기기. 씨앗을 제한된 2분 안에 가장 빨리 옮기는 선수가 승리하는데요. 진지한 저 눈빛, 불꽃 튀는 저 열정. 사신함부터 떨려서 제대로 잘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몇 개로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예리한 눈빛으로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체크하고 계시니까요. 좀 디테일하니까 마음도 좋지 않고 긴장이 되는 말이죠. 이어진 임상 강사 예선전. 종목은 구슬 옮기기.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발은 덜덜덜, 손은 달달달, 구슬은 또르르르. 이때 위풍당당히 떠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제일 먼저 끝내셨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의 이 선수, 지켜보는 응원단들도 고난이도 미션에 일순간 카뿐싸. 조심조심 2차 시도 끝에 좋아, 제대로 되었군. 미션 성공.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제가 한번.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그럼 사우디 선수. 경기 후 그는 이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어렵습니다. 제기된 본선 경기. 본선에 진출한 레지던트 선수들의 대결 종목은 3분 동안 슬리브 옮기기. 29명의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6명. 그중 결승 진출자는 단 8명. 연습 때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수들을 응원하는 소리는 커져가는데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나. 마음은 바쁜데. 강의사 통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부분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임상 강사 선수들의 고리 통과 미션. 경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속도를 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리스펙!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막강한 실력의 선수들. 대망의 최종 결승 진출자는 결승 진출 선수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술 복장과 가면까지 풀 장착 완료. 열심히 해서 우승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이프 노트북이 지금 낡았는데 그걸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선수 입장. 결승에 오른 선수들은 두 가지 종목을 겨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디테일의 최고봉, 모양 자르기. 능숙한 손놀림으로 모양 자르기 시작하는 선수들. 아, 황금 가면 선수 떨리는 손, 절개선 벗어나나요? 침착하게 경기를 리드하는 선수들. 두 번째 경기, 봉합하기 시작됐습니다. 선수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봉합을 해야 하는데 가면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미션 클리어. 집중하니까 조금 불편한 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임상강사 결승경기. 갑쥐가면 선수 고도의 집중력으로 깔끔하게 모양 자르기 성공. 아, 분홍가면 선수 시간 내에 완성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집중력을 발휘해 미션 성공합니다. 이어진 봉합 경기도 한땀한땀 한땀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며 모든 경기 종료. 선수들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심사에 임하는 심사위원들. 우열을 좀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하여튼 저희 평가위원 선생님들께서 다 모여서 같이 의견을 도출해서 비교적 공정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공개합니다. 제2회 복강경 흉강경 수술술기 경연대회 우승자는 비조 4호. 에이조 1번. 2019년 제2회 수술술기 경연대회 영광의 얼굴들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좋고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좀 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좀 더 노력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그 의사들이 이 술기와 그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잘하는 병원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잘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또 젊은 의사들을 잘 양성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환자들을 위한 성심과 헌신,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 2020년에도 의료진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